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봉에! 안상아 양반, 구멍이 두 개지요. 오호! 원장님, 그래도 제가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재밌게 쳐버리면 제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일병 드디어 또 오늘 찾아왔는데요.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진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더운 시즌에는 아무런 시술과 수술을 하지 않거든요. 짜증나니까. 근데요, 저는 항상 이 생각해요.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으시지만 또 20대 분들이 또 외모에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미용적인 시술이나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또 바라지 않는 점이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근데 지난주에 이야기하기를 오늘 그 뭐였죠? 오늘은? 갑자기 오늘 뭐였냐고 물어볼까? 이게 뭐야?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그쵸, 오늘 키워드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 얼굴 윤곽이에요. 아야! 이게 얼굴 윤곽 모양이라는 거야 지금? 장난해 지금? 아 너무 이거 뭐야? 이거 솔직히 바벨 모양이다 이거는. 얼굴 윤곽이 아니라 이거 뭐야? 누구 연맥이는 거야 뭐야? 하트는 뭐야? 얼굴형의 종류인데요. 얼굴형에 맞춰서 스타일링을 한다고 한 사람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다 얼굴형이 있다는 거야? 봐봐. 뭐가 얼굴형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있네. 이게 뭔 소리야? 야 대박. 봐봐. 달걀형 이런 거 부드럽고 온화함 이거 해. 이해해. 그 다음에 둥근형 귀엽고 동안 이거 이해하거든요? 하트형 생기있고 도시적인 뭐 개소리야. 진짜 있는 정도. 그 여기가 그러면 푹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얼굴형별 이렇게 뭔가 스타일이 있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댓글이야. 와 진짜 야 오늘 두 장이나 되는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나이인데요. 나이대는 40대, 50대, 60대 나이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 저는 살쪄지면서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진짜 이거는 저 뭐 케바케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윤곽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과일도 잘 깎나요? 아! 한번 물어봐 볼게요. 궁금하게 하잖아. 알잖아. 나이트 가면 과일 안 주고 뚝 깎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환상으로 그냥. 아, 안면 윤곽 수술 후 경락을 받아도 괜찮은가요? 아, 이것도 나도 고민돼. 나는 얼굴에 팔자주름 필러랑 이렇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만지면 움직일까 봐서. 아무튼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오늘. 아 근데 오늘은 나 저기 우리 고객분들한테 못 물어볼 것 같아. 그 얼굴 부는데 장난 아니게 해야 되거든.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저희가 이제 광일병을 하면서 오신 환자분들 그래도 고객분들한테 또 인터뷰를 받아볼 건데 혹시나 댓글이 이렇게 조금 달리면은 그분들은 또 비연예인이시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악플 같은 건 좀 달지 말아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진짜 얼굴 윤곽 쪽으로는 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원래 여기 다 마스크 쓰셨나요 원래? 원래 다 쓰시고 일하세요? 진짜로 얼굴 윤곽 윤곽병원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다 마스크를. 각자 얼굴형이 어떤 형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 그 종이 좀 주세요. 자,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얼굴 어떤 형인가요? 요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요? 의술에 도움 이씨예요? 없이예요?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예. 성숙하고 도회적. 본인이 성숙하신 편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했던 어떤 본인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실래요? 항상 성숙했던 것 같아가지고. 본인은 어떤 얼굴형이신지요? 이거. 그래요? 달걀형, 계란형, 부드럽고 온화함. 아. 어떤 형을 또 고르실지. 자. 아, 일어나서 고르시네요,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이거. 아, 둥근형. 귀엽고 동안.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 세 분 중에 제일 동안이에요? 그쵸? 아, 그래요? 제일 막내시고? 그쵸? 아, 그럼 속으로 만약에 우리 만약에 세 명이서 다 동갑이었다고 치더라도 내가 동안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동안이라고? 네. 어떤 언니가 제일 잘해줘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여기 굉장히 또 성숙하시고 도회적이시고 부드럽고 온화한 스타일인데 얼굴형과 이런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언니들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언니가 제일 성숙했었던 느낌이 언제였어요, 큰 언니가? 큰 언니 항상 성숙하죠. 왜 성숙하게 혼내요? 너 들어와봐, 조용히. 티내지 말고 들어와, 이래. 그리고 우리 작은 언니는? 예쁘잖아요. 큰 언니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너 따라 들어와, 조용히 따라 들어와. 너 카메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작은 편, 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얼굴이 작은 편이에요, 제가? 오, 솔직하시다, 근데. 착한 얘기 나. 어, 안 해요. 성숙하시네. 알겠습니다. 혹시 물어볼게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해주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가지고. 그래요? 어떻게 인터뷰 또 이렇게 응해 주신 거예요? 저기 경과 보러 왔는데 마침 늦친 김에 인터뷰 그래요? 네. 만약에 모자이크를 원하시면은 네. 뭐 얼굴 어디 해드릴까요, 모자이크? 아, 여기 괜찮아요. 어, 진짜로?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 방송으로 이미지 떡상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누구시냐고 막 댓글 달리고 막 거기 꼭 대댓글 달지 또 그 사람 전대요. 맞아요. 제 인스타그램 이거예요. 언제부터 고민을 했었고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셨는지. 아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성형에 관심이 그때부터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때쯤 제가 입이 좀 작은 편인데 여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 이 하관이 광대가 좀 있었어요. 역광대가. 한번 보여주세요. 실례가 안 돼요. 저한테만. 아, 보여드릴게요. 보고 리액션 할게요. 이렇게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게 아, 지금 약간 너무 신기해서 제가 진짜 완전 다르죠. 와.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같이 성형을 한 사람들로서는 애프터가 확실히 난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다르죠. 그럼요. 어, 그럼요. 어디 하셨다 그죠? 광대 사각턱이랑 네, 여기 끝에 턱끝 아프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또 생활에 좀 불편한 점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얼굴 근육통, 얼굴 의도 맞은 기분이에요. 약간 이게 이제 절개를 입 안으로 해가지고 어, 맞아요. 많은 분 모르세요. 네. 이제 안으로 하는데 그리고 살도 좀 빠져요. 약간 밥을 잘 못 먹어요. 아무래도 네. 좀 일석이조예요. 아니 또 일석이조예요. 무슨 영양분이 빠져나가는데. 상담 받으러 갈 때 특히 가져갔던 얼굴형 있나요? 연예인 얼굴형? 연예인 분이신데 말씀. 저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사람 하나 살렸네 지금. 와 진짜 내가 은인이에요. 두 분? 네. 한 번 더 살려야겠다. 뭐야 한번 들어보자. 어머! 제가 두 번 살려준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알았죠? 여기 나가면 있잖아. 난리나 진짜. 여기 상담하고 있는 상담실 조용히. 이때가 제일 예민할 때란 말이야. 이때는 진짜 나는 이때 수능 공부 때보다 예민했다고 상담할 때.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가능한 거 지금 상담 중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설명에 동의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자, 동의하실 분들 여기 손바닥에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 동의가 됐다는 걸 제가 보여줘야 돼요. 자, 한 명 동의했고요. 두 명 동의했고요.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한 분 사람 아니, 어, 세 분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 하에. 예. 자, 그러면 어, 지금 상담하러 오신 두 분이고 상담 실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상담 실장님이랑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상담 실장님 인터뷰를 왜 해보고 싶었냐면 제일 중요한 것도 병원 갔을 때 상담 실장님하고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하니까 상담을.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은 또 마음가짐 좀 어떤지. 상담을 오시는 것 자체가 마음을 먹고 오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의 스트레스였고 이거는 포토샵을 맨날 해야 되고 마스크 언제까지 써야 되고 아 마스크를 그리고 항상 사진 찍을 때다 아, 좀 떨어져서 찍어 이게 뒤로 아. 근데 항상 오시면 너무 과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막. 네 원하는 걸 딱 정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 그거를 안 해주면 막 서운해 맞아 그냥 이렇게 얼굴 다 없어 옆에를 없애다 그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리고 그게 오신 분들이 잡지식이 많아 어디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와가지고 저요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저 알죠? 여기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지가 의사하지 그치? 근데 윤곽 수술 같은 경우는 CT나 X-ray 상으로 어느 정도 신경선이라든지 뼈나 근육 뭐 지방량도 어느 정도 다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도 디테일하게 수술에 대한 플랜이 좀 많이 상담 때 많이 나와요 상담 올 때 이렇게 해오는 고객들 환자들은 정말 좋을 것이다 상담 꿀팁 원하는 워너비 연예인 사진이나 본인의 원하는 정도에 따른 그 뽀샵 사진 좀 가지고 어, 맞아, 오시면 맞아. 노메이크업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뭐 기본 화장 본인의 목표 설정을 조금 해서 오시면 어떤 정도까지 개선을 원하시는지가 좀 디테일하게 되니까 상담 실장님이시니까 성형외과 잘 고르는 팁 솔직히 성형 플랫폼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후기 이런 거 다 보고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술 결과로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장님 경력, 경험, 실력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기를 보고 오시는 게 좋고 근데 옆에 오신 분들 누구세요? 상담 오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성별이 달랐어요. 네, 원래 맞아요. 같이 동성끼리 오거든요. 아, 부부죠. 아, 부부가? 네. 제가 그럼 한 인터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아까 동의하셨으니까.
원하는 워너비 연예인 사진이나 노메이크업으로 오시거나 본인의 목표 설정을 좀 성악할 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후기를 보고 오시는 게 좋고. 예,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이 아니라요. 예, 4와 3가 5분의 1 승강장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로비에서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좀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상담하고 있을 때 인터뷰를 이렇게 선뜻 이렇게 용기를 내주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 얼굴 뵙고 싶어서. 아, 저를 보고 싶어서? 실제로 뵙고 싶어서. 네, 진짜로 와이프가 뵙고 싶어서 맞췄어요. 아, 부부시고? 네. 그럼 어떤 일로 또 이렇게 오게 되셨는지? 저는 남은주에? 두 분 다 하신 거예요? 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하실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기 앞턱 때문에 이제 고민이 엄청 있었어가지고. 그럼 아래턱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넣고 싶어요 약간. 아래턱을 살짝? 네. 그리고 남편분? 광대가 이렇게 너무 나와가지고 사진 찍을 때 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마음껏 못 드세요? 네. 활짝? 네. 남편분이 아, 나도 해야겠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오빠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진짜 고민됐다 이제 오빠가 한다고 하네. 한다고 했는데 병원은 묻어가려고. 이제 와이프가 찾다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묻어가려고. 두 분이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각자 각자의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비싸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뼈를 이제 하는 거니까 저희랑 계산했을 때 둘이서? 아니요. 한 명이서, 그쵸? 예. 네. 그럼 오늘 상담했는데 상담의 어떤 결과는 좀 만족하시는지? 네. 너무 만족해요. 그냥 정말 친구처럼 해줬어. 친구처럼 상담은 또 그게 아닐걸요? 어디 갚아서 왔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일하기 바쁜데 무슨 수술이야? 야, 와이프 하기 냅둬. 너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어. 네가 도와줘야지, 옆에서. 야, 정신 차려, 임마. 예. 친구는 아니야. 친구랑 상담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주변에서는 남자 친구분들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 근데 주변에 딴 데 수술한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 진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타투하는 정도? 진짜로? 네.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마음껏 한바구음 지으시길 진짜로. 예. 진짜로 단호박도 잘 드시고 아셨죠? 예. 호박도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진짜. 예. 우리 이제 원장님 한번 만나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광희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원장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아, so cute!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네. 어디서 사셨어요? Where did you get it? 이거 선물 받았어요, 환자. 진짜로? 네. 환자분한테? 네, 제 캐릭터가 풀어서. 진짜로? 네. 실물로 보니까 얼굴이 더 작으세요? 진짜로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랑 봐줘. 어찌됐건 이제 오늘 윤곽을 보고 있으니까 원장님 보시겠어요? 윤곽은 네. 어떤지. 어찌되고 왕이 될 상인가? 이보게! 안상아 양반, 구멍이 두 개지요. 대박, 저, 원장님.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재밌게 쳐버리면 제가. 제가 이제 직업병이다 보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자세히 보게 되는데 광대가 일단은 되게 매끈하죠. 광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과턱도 되게 날렵하고 앞턱은 약간 길고 조금 넓거든요. 맞아, 정확하시다. 신뢰가 가는 게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시네. 네. 근데 그게 있어서 그래도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맞아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는 라이언 고슬링이랑 조금 맞아요, 맞아요. 라이언 고슬링도 여기 아래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얼굴 윤곽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뼈를 깎는다는 생각 때문에 나이 제한의 질문이 많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환갑 이전에는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요. 60 전에.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고3 수능 이후에 하는 게 좋다. 어린 나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뼈기 때문에 자라서 그러는 건가? 사실은 얼굴 뼈의 성장은 키의 성장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돼요. 얼굴 뼈 중에 특히 하악이 있죠. 아래턱 뼈가 키가 멈춰도 1, 2년 더 자라요. 안면 윤곽은 많은 분들이 또 짐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맞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통증이 제일 예민한 거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뼈 자체가 아픈 건 아니고 안면 윤곽 수술하면 왜 아프냐면 절개하고 그래 맞아 박리하고 네. 살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는 과정에서 이제 살들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파. 그 과정에서 붙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의사의 재량이야 거기서. 맞아요. 거기서 의사가 얼마나 예민하게 잘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덜 붓는 거야. 그렇죠? 솔직히 많이 부으면 아 이거 뭐 부을 체질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것 의사의 역량도 충분히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야. 자, 뼈를 잘 깎으시잖아요,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일도 잘 깎으실 것 같다. 우리가 뭔가 나이트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쫙 나오는 아주 과일 한 상처럼. 사실 저는 과일을 못 깎습니다. 아닙니다.
이 뼈도 뼈도 잘 깎으시는데 과일도 잘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제작진 준비했습니다. 예. 미리 조금 뭐야? 말씀. 오이고. 근데 원장님은 뼈를 깎은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다 얼마나 서로가 잘 깎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얇게 잘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하게 깎는 것도 중요해요. 와, 원장님 완전 일정하다. 거의 살은 다 날리셨네. 자, 일단 깎았는데요. 저는 이 면들이 일정치 않아요. 봐봐, 면들이 일정치 않아. 이러면 어떻게 보면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게 내 얼굴이라 친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끝났습니까? 여기 하면 나오는 거죠. 원장님 이런 부분이 일정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 깎아본 것 같아요, 저는 과일. 아 근데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건 좀 조금 심각한데 저도 이제 암 수술 후에 그리고 큰 수술 후에 윤곽 수술이 되는지. 중요한 전신 질환이 있으시면은 재발되지 않고 완치됐다는 거를 주치의한테 확인을 좀 받고서 수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윤곽 수술 후에 이 경락이나 괄사 마사지 같은 게 가능한지. 평생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뼈가 다 붓기 전에는 세게 누르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 저는 근데 이마 성형했잖아요. 이마 실리콘. 그럼 이제 마사지 할 때 엎드려야 돼요. 그럼 이마가 밀릴까 봐서. 보형물을 넣을 때 이제 포켓이라고 해서 실리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넣게 되는데 대부분 딱 타이트하게 핏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눌리는 정도 갖고는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많아요. 살처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네, 부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처짐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안면윤곽 수술하면 무조건 처진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오해인 게 수술했을 때 처질 위험이 높은 분이랑 적은 분이 있는데 살의 무게랑 피부 탄력을 이렇게 저울질해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살의 무게가 많이 나가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처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무거운 걸 탄력이 잡아주지 못해요. 반대로 무게는 적게 나가고 피부 탄력이 좋다 그러면 처질 가능성이 낮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맞아요. 본인에 따라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윤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형을 조장하지는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추천하시죠, 원장님도. 살이 좀 많이 차지하시는 비율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뼈 수술을 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라고 권해드린 경우도 돌려보낸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저희. 그래서 CT를 찍어보면은 뼈가 커서 얼굴이 크신 거지 살이 커서 얼굴인지 알 수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뼈가 아니라 살일 거예요. 일단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 뼈면 어떡해 또. 그러면 한번 다시 고민해. 원장님은 성형 수술을 좀 주로 하시는 안면 윤곽을 하시는 원장님이지만 제가 이제 네.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자, 비대칭 얼굴에는 교정 경락대 윤곽 수술. 자, 하나, 둘, 셋. 수술. 아 원장님 너무 성형외과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근데 비대칭이야. 근데 비대칭이었잖아요 지금. 맞아요. 왜냐면 비대칭도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미 성장이 멈춘 성인의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굳어진 뼈를 자세를 갑자기 고치고 교정을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네. 윤곽 수술을 원하는 우리 환자분들께 그래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와 또 전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도 많이 하지만 환상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환상. 연예인처럼 조금만 해준다. 어플처럼 그냥. 맞아요, 어플처럼 AI처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수술은 마술이 아니거든요. 수술은 인간이 인간을 수술하는 거지,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도 기대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무조건 플러스만 있는 수술은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효과가 좋으신 분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을 분들은 권해드리지만 효과가 좀 작고 오히려 더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낫다. 불편함이 크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돌려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래야 돼요. 아 오늘은 이제 얼굴 윤곽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을 했던 얼굴 윤곽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궁금증도 해결하다 보니까 어떤 불편했던 마음들 그리고 어려웠던 마음들 무서웠던 마음들이 싹 풀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뭔가 본인의 콤플렉스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운동도 있고 오늘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시술과 수술의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 잘 맞게끔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한번 깎은 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한번 떠나간 여자친구도 돌아오지 않고요. 한번 했던 투자도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투자, 또 연애, 성형 모든 것들 항상 신중하게 아셨죠?